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첩입니다. 자신 혹은 가족 때문에 장기이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을 사람 사정은 절박하기 마련이고 주는 사람의 그 희생정신은 가끔씩 훈훈한 미담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곤 합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순수해야 할 장기의 주고받기의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근행 김진만 PD가 그 내막을 살펴봤습니다. 한 대학병원, 신장 기증자가 먼저 수술실로 들어섭니다. 그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신장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초조하기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나 8년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겠는데 장기는 없는 거예요. 가족이 줄 사람도 없고 뇌사자 등록해놨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고 또 뭐 사랑의 장기 기증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부족이죠. 새로운 생명을 건네주는 일은 7시간 남짓 걸리는 대수술입니다. 신장이 적출됐습니다. 8년째 투석에 의지해 살아오던 환자가 드디어 새 생명을 얻는 순간입니다. 생면부지의 두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기증자가 누군지도 모르시죠? 모르죠. 궁금하시진 않으신가요? 궁금하죠. 궁금한데 누군지도 모르고. 기증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같은 건 어떠세요? 아이고 뭐 이름 말할 수 없지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죠. 지금 마음 같아서는 굉장히 고맙고 부모보다 더 고맙죠. 누군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사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건강하게 사셔서 또 좋은 일 있어도 또 좋은 일 하시면 더 좋고요. 바라는 거 없어요. 생명을 나누는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의 공로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중심에는 우리나라 신장기증 1호 박진탁 목사가 있습니다. 장기기증운동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생명나눔운동을 개척한 선구자로서 박진탁 목사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활약해왔습니다. 저희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파이팅!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 극도의 불신과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바로 앞에 있으면 진짜 어떻게 해도 할 그 정도로 너무 화가 나갖고 뭐 황당하고 너무 그래갖고 뭐 지금 어머님 부모님을 아시게 되면은 그 충격은 진짜 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저희 집은 진짜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더. 박 씨는 자신의 동생이 살 수도 있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동생이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장기이식 수혜자로 등록한 것은 지난 98년. 그러나 훨씬 나중 순번인 누군가가 먼저 신장을 이식받았고 그 바람에 이식 기회를 놓쳐버린 여동생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 많은 놈들이 먼저 자기 먼저 살겠다고. 순서 같은 건 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들만 우선이 내가 우선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돈 주고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그 재단 센터 거기만 믿고 철수같이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국의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1만 2천여 명.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인 환자들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때문에 운동본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식 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신장을 기증하는 경우는 1순위. 기증할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있다 해도 기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면 2순위. 받기만을 원하는 경우 3순위로 분류됩니다. 행운을 잡는 것과 같은 신장 기증자와의 만남.
하지만 그 행운에 적극 개입한 이는 다름 아닌 박 목사였습니다. 컴퓨터상에서 이 기증자한테 가능한 20대 기사가 다 뜨거든요. 그 명단 다 가져갑니다. 밖에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밑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해갖고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한다는 거죠. 박 목사의 간섭은 원칙을 넘어섰지만 직원들은 박 목사를 말리지 못하고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미리 투석기까지 저희하고 의논도 안 하고 공부장 통해서 벌써 경리에다 입금을 시켜버렸어요. 1,500만 원 정도? 투석기 한 대 값이 그 정도. 그 공부장이 그 사람 투석기 했으니까 빨리 도와줘라. 이미 후원금 냈다. 이런 식으로 막 푸시하니까 저희가 또 안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많이 부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박모 씨가 낸 후원금은 1,580만 원. 투석기 한 대 값이었습니다. 황 씨처럼 후원금을 내고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의사와 교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게 그 장기 기증자와 그 대기 순번입니다. 대기 3순이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8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습니다. 그 순서가 있는데 이건 저는 전혀 모르고. 다만 이제 그 기부금 낸 것 때문에 지금 아마 그게 그런 모양인데 기부금은 제가 그러니까 그 나중에 확정되고 입원하기 전에 전날 뭔가 좀 고마움도 표시해야 되겠고 또 그 뜻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 기부금을 낸다 그래서 조금 낸 게 있습니다. 투석기 값으로 냈다는 후원금들은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서를 바꾸는 돈이었습니다. 수혜자 대상자를 우리한테 찾아달라고 위임을 한 겁니다. 내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장기본부가 찾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줬어요. 그래서 그 기증자의 이름으로 코노스에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는 뒤에 이제 그런 복도방 같은 역할을 했고 그럼 거기서 수술한 거라 이거죠. 그럼 거기에 순서를 위반했다 안 위반했다 따질 게 없어. 순서를 전혀 뭐 조작할 형 그럴 조작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아 기증자가 우리한테 위임을 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룰을 만들어서 했어. 박 목사가 말하는 룰이란 수혜자 가운데 연간 5%에 한해 기증운동에 공헌한 사람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때는 우리가 후원금만 운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받아도 돼요.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후원금 특별히 누구한테 이렇게 받을 필요 없는 상태니까. 하지만 그 5% 룰이라는 것도 후원금을 받아내는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재미교포였는데 걔를 도와주라고 박진탁이 저희를 엄청나게 못 살게 굴었거든요. 저희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박진탁이가 돈이 연관이 되니까요. 지가 직접 미국에 통화하고 돈도 지가 직접 그쪽 부모한테 어디로 넣으라고 지시했었고요. 그게 결국 본부로도 안 들어왔었고. 박 목사는 재미교포 변호사의 이식 수술을 위해 기증자와 함께 LA까지 갔습니다. 그 재미교포 변호사 역시 순서상 후순위자였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참 고맙다, 땡큐.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2만 불은 준다. 그런 겁니다, 그 풍조가. 기증한 사람한테 받은 사람이 상대가 누구였든 간에 땡큐 하는 의미로 2만 불은 준다. 원래는 그 2천만 원 기증자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증자에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장기운동본부에 주는 거지, 후원금으로. LA에 사는 재미교포에게 순위를 앞당겨 신장 기증을 주선해주고 2만 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 박 목사는 LA 지부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LA 지부라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기증자들을 그 양반이 원래 LA 살았잖아요. 여행 갈 때 좀 LA 지부라고 좀 해갖고 자기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무실도 없어요. 그냥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LA 지부라는 게 옛날부터 얘기 나오는데 어디에도 유력 지분은 나와 있어요. LA 지분은 자체는 없어요. 소유하려고 했다.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LA 지분은 없다라고 신을 했어요. 또 박 목사는 수혜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문제가 되자 1년 후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준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박 목사가 수혜자들한테 받은 후원금들이 자의적으로 전용되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변창구 씨는 5년 전부터 시달려온 신장병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어 현재 아내를 도와 포장마차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북적대는 시간, 변 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차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뭐 할 수 없이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틈에 투석액을 끼우고 변 씨는 늘 이렇게 먼지 나는 길가에서 복막 투석을 합니다. 하루 네 번, 이런 식으로 6시간마다 꼬박꼬박 투석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생활. 이제 이 호수 투석을 하는 동안은 배달이 와도 나갈 수 없고 됐어요. 모든 생활이 정지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빠졌다고 이제 확인됐을 때 이것을 다시 발부를 돌려가지고 여기 걸 다시 이제 집어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매번 하루에 네 번씩 갈아주는 거예요. 변 씨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자신도 신장을 기증해 릴레이 기증을 하겠다고 했지만 치료비 500만 원이 없어 수술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그 내가 순서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1,500에서 2,000이라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참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참 지금 나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좀 부담이 돼서 못 할 정도예요.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등록한 지 3년. 그동안 연락이 온 것은 단 한 번. 하지만 변 씨는 정직하게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장기이식을 받는데도 돈과 빼기 작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김진만 PD, 이 문제가 95년도에도 불거졌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95년 한일간지에서 신장 이식이나 후원금과 관련해 박 목사에 대한 의혹을 10여 차례 보도를 했지만 결국 재판에 져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물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역시 마찬가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박 목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횡령액이 1억액이 넘는 것으로 영장에 나와 있는데 실질심사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혐의는 지금 인정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인정을 안 하고 있죠. 네. 어떤 음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한 음해라고 보죠. 검찰 수사 결과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들어온 9억 원 중 1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박 목사는 곧 석방이 되었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로 재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 10년간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01년 6월 박 목사는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두 권이 한 세트인 이 책은 총 만 세트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박 목사 개인 책의 발간 비용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리기금에서 전용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건강관리기금이란 신장기증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의료비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증자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강관리기금이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증자들은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은 장기 기증 해놓고 또 좀 아프다고 그래서 본부에 전화해서 병원 가게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기증자로서 좀 부끄러운 점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사비로 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기 기증본부에서 감사패를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는 모르겠고 경비는 그 뭐 대기 타고 제가 대기로 내 사비로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각 수혜자들로부터 받는 건강관리기금은 110만 원, 보로금은 120만 원. 이 돈들은 모두 기증자를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일부 기증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4만 5천 원 상당의 감사패가 고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기운동본부의 모금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만들어서 팔았다면 난 돈을 벌었어. 실제예요. 내 돈으로 내가 만들어서 우리 조직을 이용해서 팔았다면 난 돈을 벌었어요. 그걸 포기하고 그렇게 한 거라고. 그것도 180도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저기 풀다가 한 200% 정도가 재고로 남아있더라고. 그러면 그 비용이 누가 책임질 거냐. 개인 계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 장기기는 본부에서 발간한 거냐. 이름 자체도 바뀌니까 지연 이렇게 나갔는데 책 자체가. 박 목사는 공금으로 책을 내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고 책 말미에는 본인 가족의 가계도까지 덧붙였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한 해 예산만 100억 원. 예산으로 보면 국내 시민단체 중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그러나 후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각종 의혹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만들어서 몇백만 원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별표석에도 떨어지는 거고 그거 만들지 않아요. 안 만듭니다. 서류상 만들거든요.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은 장기기증을 유도하는 각종 홍보물입니다. 그러나 박 목사는 만들지도 않은 홍보물을 만든 것처럼 하기 위해 허위 계산서를 만들어 경비를 부풀린다고 합니다. 돈을 만들어서 인출하지 않습니까? 업체한테 줘야 되잖아요. 아니, 줄 필요가 없거든요. 만들었으니까. 주더라도 조금만 주면 되니까. 조금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영수증과 허위 영수증이라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신문지 싸서 갖다 주는 거예요. 보신 적도 있어요? 신문지 싸가지고 갖다 주는 거? 당연히 봤죠. 책상이 거기는 다 붙어있어요. 칸막이 약간. 여기만 좀 가보여요. 그때 이제 보건부 측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 막 영수증은 다 가짜로 만드는 거죠. 밀린 거를 막 가짜로 막 돈에서 만들게 하고. 결국 박 목사의 전용 수법은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고 그 금액은 1억 9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건 분명히 아니다. 박 목사가 66일간의 구속 생활을 마치고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2002년 1월. 그러나 직원들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박 목사가 출근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재판 중이었고 따라서 박 목사를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나중에 성명서 지가 뭐 붙여가지고 나 나오지 말라고. 아, 내가 보석으로 나와서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검은 리본을 달았어. 어디서 배워온 수법인지. 애초 재판 종료 시까지 박 목사의 휴직을 결정했던 이사회. 그러나 의결을 번복해 박 목사의 복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안팎으로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재판 종결하실 때까지는 정말 쉬시면서 재판에 열중하시고 저희도 서포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지금 여기 안 오면 난 절대로 내용을 회복할 수 없고 나를 막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오히려 직원들한테 뒤져 씌우고 그런 직원했던 사람들은 한 집으로 내쫓고. 당신은 어쨌든 간 1심에서 대한민국 검사가 죄가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구형 30까지 뭐 가야 게 확정이 된다며. 그러니까 일단 당신은 좀 그 자리에서 비켜서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하고 이제 했는데 그걸 인사명령으로 저희들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박 목사의 보복성 인사 발령과 불안한 고용에 대비해 직원들은 서둘러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박 목사의 인사 전횡은 이전부터 있어온 일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그의 인사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가야 돼. 실제로 나갑니다. 너 나가면 나가야 돼요. 완전 인사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없나요? 자기장이 있죠. 그렇게 지켜지니까 마음대로인데. 그러니까 인사에서는 사실 전행을 하신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호봉 친구 두 개 하면 올라가고. 아, 그것도 가능합니까? 호봉 두 개 올려라 그러면 올려줘요? 올라줘요.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걔는 그 다음에 뭐 부장 되는 거고. 그리고 월급도 뭐 예를 들어서 제 그 고마비를 줄 때도 당신은 이런 부치 중에 이런 걸 받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규정된 승진 최단 기간인 5년보다 4년이나 짧은 1년 안에 두 계단이나 올라간 직원도 있었습니다. 박 목사의 전횡은 인공신장실에서 가장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신장병 환자들을 위해 무료로 개원한 인공투석실. IMF 경제 한파가 닥치던 시절 한 달 투석비 30여만 원이 버겁던 이들에겐 더 없는 위안이 되었었습니다. 내 지하가 처음 오픈해서 그 당시에 맥시멈으로만
지금 한 120에서 140명까지를 풀 가동하면 도와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순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병원 가서 돈을 내지 않으면 투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선별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 심사해서 도와드리자 했던 취지가 이렇게 무료 투숙소를 차렸으니까 교회나 단체나 개인이나 불쌍한 환자를 도와달라. 당신의 한 해,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5천 원이면 5천 원, 2만 원이면 2만 원 후원을 하면 이 불쌍한 사람이 한 번에 투숙비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후원을 요청을 한 거죠. 투석기 한 대가 1,400만 원. 박 목사는 후원을 유치하는 데 무척이나 적극적이었습니다. 기계를 한 대씩 사주세요. 현재 저희 서울의 경우에 30대를 비치했는데요. 19대 값은 준비가 되고 또 10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그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하에서 30대 규모로 시작한 투석실은 몇 년 사이에 3개 동에 111개의 투석기를 보유한 국내 최대 인공신장실로 성장했습니다. 대단한 강사죠. 그리고 후원금 그거를 비밀으로 그러니까 보통 한 번 투석할 때마다 13만 5천 원이 들어요. 그 보리본공단에서 나온 게 11만 얼마고 본인 부담금 2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2만 5천 원 그걸 또 사랑의 오이라고 후원금을 다 받았어요. 투석비도 공짜로 지원받았잖아요. 투석비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투석실. 작년 한 해 청구한 금액만 80억이 넘습니다. 2001년도에 총 청구한 금액이 한 89억 정도 청구를 했고 보험자 부담금이 거기서 한 70억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한 103억을 청구해서 보험자 부담금이 한 82억 정도 나갔습니다. 당시 한 신문에서는 박 목사의 투석실에 대해 무료를 내세우며 환자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자격 심사를 허술하게 하고 있고 정작 이용해야 할 가난한 환자들은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를 내는 건 아니지만 또 월급 주고 다 되는 거예요. 크게 의료가에선 배가 아프지. 좋은 일 한다고 소문은 났는데 속으로는 있을 때 이네 이놈들이. 그럼 우리는 뭐가 많은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어요. 일단 병원이라는 건 의료인에 많이 의지를 해서 의료인의 결정을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 투석해줘라. 이날도 투석을 해야 되지 않냐, 기간을 더 늘리자, 환자를 무조건 받으면 된다. 베드가 비어있으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박진탁은. 베드가 비어있고 투석기가 쉬면 그게 다 돈인데. 투석실의 규모는 커지는 데 비해 의료진들의 인력 보강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는 소홀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의료진과 박 목사는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기계를 늘리고 환자를 더 받아들여서 시간을 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과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를 안 하니까 뭐 별 사유를 다 댔더라고요. 그래서 해고장을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이제 다른 밑에 스물 몇 명이 다 사표를, 일괄 사표를 낸 거죠. 직장을 포기하고 생활 기반이 무너져 질병과 함께 가난이라는 이중고를 떠안은 채 초조히 이식 수술만을 기다리는 환자들. 박 목사는 그들을 위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잃은 채 결국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적지 않은 흠집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네, 참 초심은 좋았습니다만은 초심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김지만 PD, 지금 박 목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해임 조치에 따라 현재 본부장직을 사임한 상태고 각종 횡령 혐의로 인해 검찰에 의해 4년형을 구형받은 채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근행 PD, 요즘엔 장기뿐만 아니고 시신도 기증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일 것입니다. 보통 시신 기증하면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 시간에나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시신은 생체 장기 못지않게 사람을 살리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권화할 소지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천안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윤장호 어린이. 타버린 손 위에 덮어 치료를 한 것은 사체에서 얻은 피부입니다.
있죠. 여기는 이제 내주에 다시 이런 피부를 덮을 수술을 해야 되고요. 12살 장호가 이 고통을 넘어 그나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첩경은 피부를 이식받는 길뿐입니다. 의학적으로 자신의 피부를 옮기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몸에서 떼어온 피부를 가공해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제품으로서는 인티그라라고 순수 합성을 한 제품이 있고요.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알로덤이라고 사체에서 그 진피 조직만 처리를 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인티그라보다도 훨씬 고가죠. 네, 한 300만 원이 넘습니다. 화상 환자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피부를 옮기게 되지만 대부분은 이식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 이식제 대부분은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신 기증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직 이식제를 생산하는 소위 조직공학 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산업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에 해당됩니다. 조직공학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인체 조직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결손이 되죠.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없어지고요.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뼈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뼈 충진물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뼈가 살아나고 죽고는 물론 자신의 뼈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그 뼈를 만들어내는 인자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뼈를 자세히 보시면 뼈의 주성분을 그런 인자하고 섬유, 우리가 이제 콜라겐이라고 얘기하는 섬유로 보거든요. 같은 사람의 섬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시신으로부터 피부나 뼈를 확보해 조직 이식제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기관인 조직은행이 설립된 것은 지난 2000년. 박 목사는 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박 목사는 왜 새로운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갔을까? 성장 가도를 달리던 박 목사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99년이었습니다. 정부가 일명 코노스라 불리우는 장기 이식 관리 센터를 만들어 뇌사자에 대한 장기 기증과 공급을 총괄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화제가 되어서 박 목사는 즉각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장기 기증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복지부 관계자들도 누누이 저희 모임에 와서 아이고 관리관이 생긴 것은 시험을 하나도 생긴 거잖아. 또 감독 받으면서 하면 되지 조금 더 지장이 없어. 누누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나열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러스가 생기면서 사실은 굉장히 운영에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가능했었죠. 장기경 본부가. 그거는 누구나가 의료에 종사하는 분이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기 기증의 어떤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어떤 그 차라리 장기 기증 운동 본부는 코너스 98년도 코너스가 준비되고 99년 생기면서 어떤 박탈감을 느끼게 된 거죠. 아 이건 우리가 해놓은 밥인데 정부가 뺏어갔다라는 박탈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사업을 찾게 된 거죠. 미국에서는 이미 조직은행이 보편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보적 단계로 박 목사가 참여한 한국 조직은행이 첫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은행은 피부나 각막, 뼈 등의 신체 조직을 저장, 처리, 보관한 뒤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직으로 기증자의 시신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 만큼 지나치게 영리에 치우쳐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이기 사회에 환원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꾸준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1년에 59 내지 109의 시신을 기증받는 박 목사. 그는 조직은행의 설립에 있어서 누구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시신도 기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시신을 기증하겠습니다.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했습니다. 인공 피부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의 뼈도 사람의 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수한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엄박사가 그 박목사한테 제안을 하게 되죠.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와 함께 이 시신 기증을 통해서 피부와 조직 이 두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은행을 만들자.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그 박목사는 흔쾌하게 동의를 하게 되죠. 한국 조직은행 설립과 관련해 박목사에게 가장 먼저 제의를 한 사람은 치과의사 엄인웅 박사. 그는 일찍부터 조직은행에 관심을 가져온 전문가였습니다. 박목사님의 영향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그동안에 해오신 게 이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손 치더라도 장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른다고 치면 최소한 조직은행의 사업에 있어서 그것이 영리 사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럼 박 목사님께서 그 조직은행 최초로 우리나라 한국 조직은행이라는 걸 설립된 이후에 그 조직은행을 영리적인 측면에서 보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조직은행에서 필요한 시신을 우리는 공급을 할 테니까 정상적으로 잘 처리해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실비로 받아라. 받자. 그런 것만이었지. 근데 이것이 결국에 이제 돈놀이 하는 게 아니냐, 시신 가지고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아, 그냥 비판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받아서 그냥 받아서 최소한의 가공비만 받고 저렴하게 공급을 해라. 그런 거지. 고가의 수입 제품을 대체해 싼 가격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출범한 한국조직은행은 이후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입장이 상호 충돌하면서 결국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이전 투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박 목사님께서 요구하셨다거나 또는 앞으로 이제 바라보심에 있어서 영리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오히려 이제 길병원하고의 관계를 끊기를 원하셨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벤처 기업들하고의 합작을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박 목사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조직공학 업체들과의 협상을 계속하지만 업체들과 조건이 맞지 않아 사업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합니다. 기증운동과 조직은행과 조직기업 간의 그 협력은 정말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욕심을 버리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러한 부분에서 서로 간에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었다.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은행도 설립하고 조직공학 기업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행 설립 과정에서 박 목사가 그의 파트너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 조직을 이용해서 조직공학을 통해서 뭔가 그 프로핏이 벌어졌다면 그 중에 일부는 취재진은 조직은행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기부금을 논외로 치더라도 주식 거래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미래 산업이라는 조직공학 산업의 중추에 있는 조직은행이 투명해져야 하는 그리고 공적인 감시 체제 안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상업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이게 사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앞으로 생명공학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런 파생 사업이 커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학적인 이용 가능성도 넓고 그만큼 또 우리나라에서 시신 기증이 작은 나라에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뭐 부르는 게 값이죠. 이게 크게는 몇 억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나 그런 이익을 위해서 확장시킬 위험성이 워낙 높은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전 실패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김지막 씨, 결국 장기화 조직의 기증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장기화 조직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공공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증된 장기화 조직은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는 물론 아직 전문 인력조차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뇌사자의 장기화, 시신 기증이 아직도 익숙한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은 요즘 특별한 가족을 만나보았습니다. 오재철 씨 가족은 3대가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가족입니다. 부친부터 시작된 시신 기증은 이제 전가족으로 번졌습니다. 기증에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 분이 수로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우리 어머니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동생 있고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도 하고 그리고 두 며느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2명이 지금 현재 주변 가정에서 확실하게 이제 의사 표현한 사람은 12명이 되죠. 이제. 그래도 오재철 씨는 시신 기증에 앞서 지난 94년 신장도 기증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흔쾌히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운동본부에서 이것은 개인 혼자만의 의견 가지고는 되지 않고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 얘기하니 뭐 이 사람이 누가 들어주나야 이제 안 된다 그러지 이제 겁이 나니까 내가 식구들 그냥 이름 다 쓰고 내가 가짜로 이제 도장 다 찍어서 동의 다 받았다 그러고 갖다 주고 등록으로 고 안 된다 그랬죠. 그때는 항상 이제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허리 28 정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말랐으면 안 된다 그랬지.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기증 의사가 전해지도록 신분증엔 기증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오 씨의 둘째 아들. 그 역시 시신 기증을 통해 모든 것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어서 이미 죽어서 땅에 들어가나 불에 타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사회에 줄 수 있는 건 좀 주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오 씨는 돈을 주는 것은 오히려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의 일부를 다른 이에게 떼어주는 것은 뜻만 가지고는 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장기 기증이 올바로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 코너스, 즉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이식을 신청한 대기자 수는 1만 400여 명. 코너스는 전산 관리를 통한 장기의 공정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가 장기 매매 단속에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이식 건수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원래 취지가 장기가 불법 매매하고요. 인신매매를 막고 장기의 그 수급을 원활히 하고 장기 공급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발족하게 된 겁니다. 코너스가 설립된 이후 각 병원에서는 뇌사자가 발생을 해도 국가가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뇌사자 발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99년도 뇌사자로부터 장기 기증 건수가 162회에 이르렀었는데 코너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2000년도 원년에 64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케이스가 줄었었는데 일례를 들면 기증하고자 해도 그게 법적으로 서류 절차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순수 기증자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까다로우니까 하는 도중에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3월 뇌사자를 발굴한 병원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가 관련 법규 아래 매매 및 불법 적출이 관리되는 반면 피부나 뼈 등의 조직은 아직 관련 법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무차별적으로 조직 이식제가 수입되고 있는 반면 인체 조직의 안정성을 검증할 법규정이 전혀 없는 현실입니다. 인체 조직 이식제 같은 경우에 의료 관련 법률에 있어서 치외법권 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조직 이식제는 다른 그런 뭐 약물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그 감염성 질환을 이 나라에서 전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이식제 안전 관리 권고안이 발표된 것도 최근. 그나마 강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인체 조직 이식제를 평가하려면 또 전문 또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가진 게 아니니까 일단 평가 기관, 안전관리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것이 이제 5월 초쯤이면 끝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5월 중에는 평가를 시작하려고 안전관리 기관을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인체의 조직과 장기들. 현재 수많은 환자가 조직과 장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다 누구나 다 이식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돈이 있으면 먼저 해주고 돈 없으면 그럼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이 장기이든 조직이든 간에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면서 급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니 어두운 뒷거래의 가능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를 나눠주면서까지 세상에 소금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그 귀한 뜻이 혹시라도 몇 사람의 입속을 챙기는 수단이 되어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의술의 발달로 생명을 나누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라면 그에 걸맞는 투명한 제도적 장치 또한 서둘러 갖춰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